오늘 또 사랑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봉독하신 본문에 의해서 안팎으로 칠한 노아 방주의 역청에 대해서 우리는 해석해서 풀어서 7차원의 영성에 이르는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복된 예배 되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역청을 해석을 해서 어떻게 알아야 된다 그랬죠?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양손과 양발에 그리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흘려주신 피 그리고 옆구리에 창을 맞으시고 예, 물과 더불어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피는 오직 인류의 죄를 회개하면 씻어주시는 피기 때문에 보배로운 보혈이다라고 우리가 첫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알면은 계란 노란자는 아직도 아는 게 아니고 신자 정도 아는 거예요. 이제 노란자까지, 계란을 먹어도 노란자까지 먹어야 되잖아. 노란자까지, 이제, 먹는 거 아는 거는 또 어떻게 알아야 돼요? 죄를 씻는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죄를 씻는. 이렇게 이제 아는 거가 계란 노란자까지 먹는 지혜로운 언자처럼 예, 이 말씀에 대해서도 이렇게 알면 지혜로운 다섯 처녀 반열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열 처녀 중에 미련한 다섯 처녀 과에 속해. 그래서 영생의 복을 못 받고 둘째 사망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죄를 씻는 성령과 말씀의 역사가 보혈이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창조했다고만 우리가 문자적으로 알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창조했어. 우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온전하고 공허하고 흑암은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을 운행하시는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래서 첫날 빛 만들고, 그 다음에 둘째 날, 이제 땅을 만들고, 셋째 날, 이제 둘째 날 궁창 만들고, 셋째 날 땅을 만들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 만들고, 다섯째 날 물고기, 조류, 그리고 여섯째 날, 이제 짐승, 가축, 땅에 기는 것, 그리고 사람 만들어서 결혼시켜서, 7일 안식. 이렇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 안식에 계셨다.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1장이나 요한 1서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데 말씀으로 창조했다 그랬어. 그런데 창세기 지금 1장 1절 이하에 빛을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예? 그다음에 쭉 6일 창조하시는데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고 첫날 그랬잖아요. 이게 말씀으로 지금 빛이 만들어졌어. 그런데 빛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었잖아.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신과 관계가 된단 말이에요. 첫날 빛을 만든 것도, 둘째 날 궁창 하늘을 만든 것도,
셋째 날 땅을 만든 것도, 넷째 날 해와 달과 별, 뭐 다섯째 날 물고기, 조류, 여섯째 날 사람 만든 것도. 그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여호와이신이 성령이요. 이해하시나요? 자, 우리 사람 만드는 걸 봅시다. 사람. 사람 아담을 만들었잖아요. 최초의 사람 아담. 자, 그거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2장 7절 아니요.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지금 사람 만든 이 지금 말씀도 창세기 2장 7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야, 여기도 하나님이 지금 사람을 만듭니다. 최초의 사람. 최초 사람 만든 거는 모든 사람 만든 것의 지금 대표요. 흙으로 사람을 만든 거는 말씀을 손으로 만들었어요. 말씀으로 만들어서. 그런데 사람이 됐어요, 지금. 무엇을 넣으니까? 생기를 넣으니까. 이게 성령이요. 그래서 최초의 사람 아담을 만드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여기저기 말씀이 너무 많은데, 그래도 10편 95편. 시편 95편으로 가서 3절로 우리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3절이야. 네, 잘 되셨죠? 시편 95편 구약성경 872페이지네. 시작.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 위에 뛰어나신 왕이시로다. 자, 계속 읽어야 돼.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야, 여기도 지금 하나님이 바다도 만들고 육지도 만들고 지금 사람도 만들었다고 말하뇨. 그리고 뭐 저걸 뭐 산들이며 뭐 지금 다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리 전지 만물을 지금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말씀이요. 그래, 안 그래요? 3절로 몇 절까지 가? 3절로 6, 5절까지라니까. 자, 그 다음에 봅시다. 6절부터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제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우리 인간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배하자 그 말이야. 무릎을 꿇자 그 말은 하나님을 잘 믿자 그 말이요. 자, 그런데 이제 7절부터 시작. 대저 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는 백성이며 그의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야, 근데 여기는 지금 우리는 지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라 그랬단 말이오. 그랬죠?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 기르시는 또 백성이라고 됐고, 백성도 되고 양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8절부터 양도 되고 백성도 된 지금 하나님이 기른단 말이에요. 목자가 양을 기르듯이
목자가 없이는 양이 길림을 받지 못하잖아. 그냥 남에게면은 그거는 그냥 산양이 되지. 근데 이제 집에서 기르는 양은 반드시 목자가 길러줘야 되잖아. 자, 그런 지금 하나님이신데요. 이제 8절부터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손으로 지금 기르신단 말이요. 양을, 백성을. 근데 그 양, 백성은 누구냐? 8절부터 시작! 이르시기를 너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맛사의 날과 같이 너의 마음을 강퍅하게 말지어다. 그때에 너의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금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하였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자, 목자 되신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 백성은 여기 보니까 구체적으로 누구라겠소? 광야교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교회 성도들이란 말이요. 그렇잖아. 야, 광야교회 성도들을 지금 모세를 통해서 지금 기르시는 거요. 모세를 오른손으로 붙들고 지금 기르시는 거요. 어디 가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도록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7차원에 이르는 믿음의 양들이 되라고, 믿음의 백성이 되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르는 양식은 뭐요? 먹이면서 기르잖아. 만나만 기어? 첫째 만나, 두 번째는요, 뿌리바 마사도 있고, 뭐또 나오잖아.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여 길렀던 거요. 여하잖아요. 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 영생에 복 받도록 7차원의 영성이 되게 하려고 저째 애굽에서 끌고 나와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끌고 나오게 해가지고 홍해바다 건너게 해서 그때 못 먹였어. 무엇으로 지금 길렀어? 성령 충만 받게 했잖아. 그리고 계속 불기둥기둥 따라가라 그러잖아. 그거는 이제 불기둥기둥 따라가서 뭘로 지금 그들을 양육하는 거요? 기르는 거요? 성령으로 기른 거 아니야? 그리고 목 마를 때는 반석 쳐서 먹여주고 그 성령의 불기둥, 구름기둥이고, 그거는 외주에, 그리고, 에? 반석이 쳐서 먹는 거는 내주하는 성령이고, 생수의 성령, 불길 같은 성령, 그리고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어서, 그두 가지 먹으면서 가게 한거 아니오?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사회 보시면서 목사님이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지금 여호와는 나의 목자인데 지금 그거는 특히 다윗이요. 다윗은 우리 지금 하나님 믿어서 영생 얻을 지금 모든 목사를 주셔서 성도들을 대표해. 그 여호와께서 지금 영생의 복 받으라고 지금 목자가 되고 다윗을 위시해서 우리는 양이 되어가지고 지금 기르는데 어떻게 인도한단 말이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니까 이제 어디로 인도해요?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가지고 푸른 초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처럼 7차원의 다윗은 7차원의 이런 믿음의 대표자이뇨. 그러니까 골리앗 죽였어 안 죽였어? 골리앗은 몇 단이요?
6단짜리를 이기려면 7단짜리라만 이기니까 다이 7단짜리 믿음의 소유자로 대표자들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 다윗을 뺄 수가 없는 거요. 아, 골리앗은 아주 6단짜리로 우리가 또 대표자니요. 아, 태권도 6단짜리 대표자는 성경에서 골리앗 뺄수 있어? 근데 그놈을 누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태권도 몇 단이요. 그래서 골리앗 이긴 다음부터 다윗의 일생은 형통했어. 간대마다 이겼어. 7차원에 이르면은 그냥 간대마다 이기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냥 형통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나를 어디로 인도하니까? 푸른 초장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 광야교회에 만나요, 만남에게 주신 잔잔한 물가는. 그건 성령 아니야, 성령.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성령과 말씀으로 하나님은 손에 성령과 말씀이 있어. 그걸로 우리를 매개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거듭날 때는 무엇에 의해서 거듭나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겠잖아.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은 성령이고. 자, 그래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지금 택자들을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가지고 이제 7차원에 이르는 알곡신자가 되도록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기르는 거예요. 먹여서. 그 하나님이 여기 지금 시편 95편에 3절로 4절에 천지 만물도 창조했다 그러잖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만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창조하고 또 택자들을 천국에 들어가도록 양육하시는 게 아니고 이 천지 만물도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제 천국을 완성시키려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뭐요? 만물이 죽게라고 죽게로 돌아가게 한 거니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한 거 아니요. 그래서 우리 인간도 하나의 만물로 있다고 태어나요. 지음받고 태어나 죄인으로.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해서 성령과 말씀으로 양육을 해서 길러서 7차원에 영성에 이르는 자는 천국에 들어간 것처럼 천지 만물을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창조하신 예수님이 이 천지 만물이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다 주장. 야, 일곱 교회 일곱에서부터 3일날 일곱 교회에 사자, 별, 목사를 예수님이 붙들고 더러운 음녀가 되지 않고 그 6차원의 신앙의 사람이 되지 않고 정결한 신부, 7차원의 이르러서 신랑 예수 맞이해서 영생의 복 받게 하려고 일곱 교회를 보양하시는 예수님이 일곱 교회 별, 사자, 목사를 딱 붙들고잖아요. 그런데 그 일곱 교회에 사자를 붙드신 예수님의 손에는 뭐가 뭐가 있어?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 두 가지로 붙들고서 역사하시는 거 아니요? 오늘날에도 목사는 누구의 대리자라 그래요? 예수님의 대리자 터진 주도인 가지고 그래요.
예수님이 대리자는 일곱 교회 사자들 마냥 예수님이 오른손에 붙들리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른손에 붙들려 안 있으면은 가만 안 둬요. 마귀 사탄이가 그냥 우는 사자 마냥 번개처럼 와서 탁 여기 붙들어 버려. 그래가지고 이제 6단짜리 마귀종으로 사용해 버려. 그래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 아니요. 그런데 예수님 오른손에 딱 붙들려가지고 지금 7차원의 그냥 영성 가진 예수님의 대리자, 예수님의 대리자,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있는 하나님의 참된 종 예수님 닮은 예수님의 대리자는 예수님을 닮아야 예수님의 대리자인 거지. 그 예수님은 몇 단짜리요? 예수님은 7단짜리 아니야, 7단짜리. 그러니까는 7단짜리 지가 되지도 못한 게 내가 예수님이 대리자다. 그러니까 내말잘 들어. 내말안 들으면 저주받아. 일곱 별을 붙들고 있는 예수님은 7단짜리인데, 예수님이, 7단짜리 예수님의 손에는 뭐가 뭐가 있어? 성령의 7단짜리 성령과 7단짜리 말씀 두 가지가 있는 손으로 딱 붙들고 있는 거요. 아시나요? 그래서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스스로 계셨어요. 하나님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누가 만든 사람으로 어떻게 생겨났어요? 그거는 알 수가 없어. 그거는 천국 가야 알지. 있다고 해서 절대 몰라. 성경 박사도 몰라. 안다고 뭐 그거는 이제 이단자요. 그게 이런데 핵가득한 자요. 어떻게 되었는지 스스로 있는 자. I am I 영어 성경에는. 나는 나다 그거요. 누가 무대에서 존재한 게 아니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 두 가지 가지고 천지 만물도 창조하고 만들어 온 천지 만물도 다 지금 하나님이 붙들고 다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홍수 재앙은 가게 하고 혹독한 이제 더위도 이제 가게 하고 이것도 다 지금 하나님이 주관해. 자연 법칙도. 근데 자연 법칙 주관하는 것도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 만물 창조고 모든 것이 없는 거요. 그래서 이제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제 주의 종도 이제 우리 성도들도 역사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귀신 쫓고 못 오고 그냥 은사도 은사, 병 고치는 은사도 성령으로, 성령에 의한 병 고치는 은사니요, 신유 은사. 내가 아니라 축기 은사도 뭐요? 성령에 의한 축기 은사 아니요, 그래요, 성령. 예. 그래서 성령이 은사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막 역사해야 되잖아. 야, 그래서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두 가지는 천지만물도 창조하고 천지만물은 지금 다 운행도 하고 그냥 하시는데요. 나중에 심판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해버리는 거요. 이해하시나요? 모든 다 그러는데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다 죄인으로 태어났잖아. 근데 죄를 씻는 역사도 성령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되는 거예요.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만물도 창조하고 만들어온 천지만물도 주관하고 나중에 천국으로 돌아가게 되고 뭐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방언도 깨고 뭐다 한단 말이요. 여러 가지 하는데 우리 인간의 죄를 회개하면 씻어주는, 또 회개하도록 또 역사해요. 그 죄를 씻어주는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보혈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은 일을 한다, 그 말이요. 우리 인간의 죄를 씻는 일을
하시는 일은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할 수가 없는 거요. 그러면 병을 고친 것도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불치병 고치는 거요. 죽은 자도 살리는 것도 그래. 이해가시나요? 이해가시나요? 얻을 게 없다니까,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전능하신 일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거요. 하나님에게만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 만물도 창조하고 모든 걸 못할 것 없이 그냥 전지전능한 일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데, 그거는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는 거요. 그런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하시는 일 중에 우리 인간의 죄를 씻는 일, 속하는 일, 부속하는 일을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밖에 할 수가 없는 거요. 그런데 그 죄를 씻는 일, 구속하는 일, 속하는 일을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말씀의 역사,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보혈이다, 보혈이다. 예수님의 피다, 피다, 피다다. 그런 거요. 귀신을 쫓는 것도 보혈이다, 보혈을 쫓는다. 그래 버리면 안 되는 거, 이게. 마귀를 물리치는 것도 보혈을 물리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이게 이제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봅시다. 야, 자복이라고도 하고 자백이라고도 해. 그대로 말한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쭉 성경, 신구약 성경에 쫙. 다른 데다 그만두고 시간 없으니까. 요한일서 1장 9절. 아멘. 그 자백하면 뭐든다 했어. 그럼 자백은 죄사함 받는 회개의 하나님이 씻어주잖아. 그래서 그런 자백은 이거 자백한 거예요. 왜너 따먹었냐? 여자가 따먹어도 따먹었잖아. 하와는 아담은 아담은 하와는 왜 따먹었어? 뱀이 와서 따먹으라니까 따먹은 거 아니여. 안 따먹으려고 했는데, 따먹어, 따먹어. 아이고, 죽는다 했는데, 그러니까 아니야. 죽는 게 아니고, 눈이 밝아서 사람 같이 될까 봐서 못 따먹게 한 거지. 안 죽어. 그러니까는, 그말 듣고 따먹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여자보다, 너왜 따먹었냐? 그러니까는, 뱀이 따먹으려고 따먹었어. 그건 자백이에요, 자백. 자복이라고도 하고 자백이라고 우리말 성경에 두 군데로 돼 있어.